인공부액을 저도 이렇게 뭐 아침마다 넣기도 하고 필요할 때마다 넣습니다만 이걸 계속해도 되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인공눈물약은 예. 크게 보존제에서 방부제가 없는 인공눈물약이 있고 예.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보존제가 있는 인공눈물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그렇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들고 계신 예. 이런 일회용으로 된 인공눈물약은 네. 보존제가 없는 인공눈물약이고 병으로 된 네. 인공눈물약은 보존제가 있는 예. 인공눈물약입니다. 왠지 보존제가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이걸 샀습니다만 네. 보존제가 있는 건 그러면 선생님 안 좋은 건가요? 하루에 8번에서 10번 정도 수시로 너무 자주 넣다 보면 네. 보존제 자체가 안구 표면에 상처를 좀 더 일으켜서 오히려 안구 건조증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주 사용하실 때는 이런 보존제가 없는 걸로 인공눈물약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요즘 그 스마트폰 여러분 다 갖고 계시니까 보시면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눈에도 또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러한 그 청색광은 안구에 특히 이제 안구 표면에 예. 눈물막에 어떤 이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밝은 빛을 오랫동안 보게 되면 눈부심이 또 생기고 예. 그것 때문에 눈물이 빨리 증발되는 안구 건조증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밝은 빛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것 자체가 안구 건조증의 악화 요인이기 때문에 예. 효과가 있겠군요. 네, 청색광을 예. 차단하는 블루라이트 필터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뭐 이렇게 마트에 가도 눈에 좋다라고 하는 영양 보조제들 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비타민 A, 뭐 루테인 뭐 이런 것들이 있던데 네. 효과가 선생님 이게 있을까요? 안구 건조증에 가장 효과가 있는 성분은 오메가3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메가3요? 네. 네. 오메가3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는 불포화 예. 지방산의 일종인데요. 예. 등푸른 생선, 예. 예를 들면 고등어나 예. 연어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오메가3를 복용하시면 눈물막의 보호층이 잘 생성되어서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고 또한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네. 제가 라식 수술을 받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네. 그 뒤로는 아침에 그냥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너무 건조해서. 네. 그래서 식염수를 넣어야 눈을 뜰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라식 수술과 관련돼서 안구 건조증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안경을 예. 벗기 위해서 네. 라식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나이든 저도 그랬어요. 네. 네.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왜 안구 건조증이 생길까요? 그 원인은 수술할 때 눈물 분비를 담당하는 감각 신경이 손상을 당하게 됩니다. 네. 이 감각 신경이 손상을 당하게 되면 눈물 분비의 기능 저하를 가져와서 네. 안구 건조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최근에는 이러한 어떤 감각 신경 손상이 좀 네. 덜하게 예. 수술 방법이 고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저처럼 이제 몇 년 전에 시술을 받아서 네. 계속 지금도 몇 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안구 건조가 아침마다 있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평생 이제 눈물을 약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불치가 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안구 건조증이라는 것은 저도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뇨나 고혈압처럼 네. 평생 스스로 관리하고 조절하는 질환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예. 한두 번의 약물 치료로 완치되고 재발 없이 안구 건조증이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환경을 개선하고 예. 꾸준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안구 건조증 치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확 이렇게 낫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는 병이다. 네. 고혈압처럼 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군요. 네.